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테라피틱스의 이 3호 12전환 수가 상장 공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제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또 이제 오늘 나왔죠.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이 이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공시 내용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5월 7일 오후 6시 넘어서 이제 항상 6시 전에 이제 공시가 시간에 거래가 될때 나오는 공시와 6시 넘어서 나오는 공시 이 부분들도 나름 중요한데요. 6시 이제 9분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은 항상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이 있고 이 거래가 충만할 때는 크게 일단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가가 거래가 좀 작다든지 뭐 박스권이라든지 하락의 흐름에 있는 구간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오버행 이슈 관련되는 부분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추가 상장 종료 주식에서 27만 주대입니다. 전체 주식 수가 이제 한 7,900만 주대 되는 부분에서 5월 10일이니까 8일, 9일, 10일이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이제 들어오는데 행사 가액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3,619원이죠. 그래서 3,000원대면 가장 이제 뭐 최저점 수준에서 이 나온 어떤 부분에서 이제 행사 가액을 가지는 것에서 이제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있겠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컨버터블 본드나 BW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일단 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호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SI가 아닌 뭐 FI 쪽이라고 하면 차익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쪽에서도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자율 공시인데, 여기는 이제 2시 59분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결과죠. 4월 26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결정이 상장사 그 엔시트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큰 규모는 아닙니다. 70만 5천 주 정도 되죠. 그래서 발행 예정 금액도 한 50억 수준. 그러니까 엔시트론이 뭐 여기저기 이제 뭐 바이오 쪽 투자를 하고 굉장히 이제 뭐 기업 가치가 그뭐 시가총액이 큰 부분 아닌데 처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있었던 부분에서 이번에 또 이제 유상증자가 이사의 결의가 4월 26일 되었고 실제 이제 발행이 됐다는 말은 이제 납입이 이제 5일 7일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가 되었을 때 납입일 때 삼자배정이든 뭐 주주배정이든 3호로 지정하든 이 부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재고 이제 돈이 이제 뭐 납입일이 연기가 된다든지 야비빌레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뭐 악재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이두 가지 일단 공시를 또 살펴드렸고 차트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HLB 관련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흐름 좋았을 때는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3월 26일까지 대부분 흐름들이 좋았을 때는 이제 그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을 보여서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이 지점에서는 이 거래를 줄이면서 순환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3월 달까지 가장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테라피틱스하고 제약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열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성과가 좋았던 게 테라피틱스거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이제 3,000원 미만에서 17,000원 거의 뭐한 18,000원이라고 하면 대충 하도 6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들을
예, 한 10개월 안쪽으로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봉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G3BNT일 때 올라갔던 어떤 고점 부근까지는 아직 이제 룸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조금 저항대로 보여지는 구간까지, 만원대, 15,000원대, 이 구간까지 갔다가 이제 17,000 후반대까지 갔다가 이제 밑꼬리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사실 아쉽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AACR 관련되는 부분에 학회 관련되는 발표 이후에 장대 연봉을 맞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 지지선 라인에서 지지를 못하면서 이때 이제 13,000원 라인에서 사실 좀 버텨주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버텼다가 오히려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 열리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열린다는 말은 하방의 추세로 추세가 돌면서 변동성을 이제 키우면 이제 밴드 폭이 확장되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게 추세와 변동폭을 같이 이제 나타내는데 방향성을 하방으로 틀면서 밴드 폭이 커지면서 이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그 버텨줘야 될 가격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만 200원대에서 이제 지지 확인을 이번 주 이제 주간 단위로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여전히 이제 거래가 안 나오면서 음봉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야금야금 내려오는 것들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17,700원대 대비해 가지고는 이40% 이상 이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양봉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13,000원대까지 구간을 본다면 지금 이제 가격 대비해서는 한30% 정도 이 구간을 이제 다시 회복해 줘야 본래의 강한 추세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 조정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도 나와서는 안 되는 구간에서 지금 올 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 부분을 커버를 해줬다가 21,000원대, 그 다음에 17,000원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제 이 상승 흐름이 강할 때 이게 지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연봉으로 보시다든지 월봉상에 이전에 이제 고가 부분을 돌파하고 신고가 이제 뉴하이 영역에서 이게 계속 뻗어 나가든지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윗꼬리 형태로 나오면서 음봉으로 두달 4월달하고 5월달에 이제 음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생명과학인데요. 그래서 3월달에 이제 이 흐름들 생명과학도 이제 뭐 8,000원 부근에서 25,000원대 거의 한 3배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윗단 구간에서 지켜야 될 자리에서 좀 지키지 못하면서 피보나치 라인으로 이 추세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17,000원 부근에서 일단 볼린저 밴드 폭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을 줄여놨거든요.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이제 지지 확인을 해줍니다만 장중에는 이제 윗꼬리 형태로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17,000원권에서는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라인에 피보나치 가격이 훨씬 더 밑단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버티면서 17,000원 위로 올라와서 2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느냐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빅 이벤트 그러니까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슈 이후에 사실 이제 국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HLB 생명과 물론 이제 제약 쪽에다가 독점적인 이제 판매권을 부과하고 로열티 관련되는 부분 계약이 이제 뭐 있겠습니다만 생명과학의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순환매 입장에서는 봐야 되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나마 HLB와 더불어서 4월 달에 가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서 유지를 해주고 여전히 3만 원대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일봉상에서는 다시 하방 추세로 이제 HLB 제약이 좀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닫히기 위해서는 뭐 가격이 이제 3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야 이제 추세 전환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양봉을 이 3만 원대 구간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4월달 초에 밀렸다가 3만 5천 원대까지 반등하는 흐름들을 다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양봉의 형성들을 제약 같은 것도 좀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천 원대에서 좀 지지를 못하고 이제 6천 원대 중반 이하. 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지금 내려가서 여전히 거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HLB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상에도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없을 때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순환매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HLB가 강한 라인에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스, 글로벌 쪽에서 이제 양봉을 제대로 뽑아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제 봉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계열사 순환매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이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